정신의 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고 우리가 뭐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손목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뭐 받침대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떤 질환일까요? 네,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환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손목이 아픈데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앞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손가락이 아프거나 힘이 없거나 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말은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증상은 손가락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 아, 그러니까 손목이 아파서 네. 이렇게 내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손가락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손가락이 아프다. 손가락이 저리고 아픈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손가락이 저리고 아픈 게 이제 목 디스크의 경우도 저는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일 수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좀 진단을 내리게 되나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 보통은 30에서 60세 정도에서 가장 흔하고요. 남자보다는 여자분에서 월등히 많습니다. 대략 5에서 6배 정도 흔하고요. 그 현재 보시는 그 사진처럼 그 빨간색 부분,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절반에 감각의 이상을 호소를 하시거나 흔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네. 손가락이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입니다. 혹은 뭔가 부어있는 것 같고 감각이 무디고 제살이 아닌 것 같아요. 혹은 잘 때 더 아프고 자다가 깨서 손가락을 탈탈 터는 혹은 손목을 탈탈 터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손목 우리가 약간 이렇게 터는 듯한 동작이 손가락이 네. 저리고 아파서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본인이 해볼 수 있는 검사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우측 상단 사진처럼 이것이 이제 팔렌 테스트를 팔렌 검사라고 하는데요. 손 등을 맞닿게 하시고 손목을 굴곡을 시키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그 엄지, 검지, 중지, 약지에 손가락으로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시거나 혹은 통증이 느껴지게 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일종의 이제 임상 증상이 되겠고요. 영상 검사나 객관적인 검사는 전기 진단 검사라고 하는 신경 전도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시행을 해서 확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혈액 검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은 원인 미상이 제일 많겠는데요. 원인 미상. 원인을 잘 모르고 거죠.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보시다시피 류마티스나 당뇨나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서 2차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막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다 깨서 이 손목의 감각을 체크를 하신다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방금 이제 화면에서 보셨던 이렇게 맞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상한 감각이 있으면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큰 병으로 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치료를 좀 받아봐야 될 텐데 어떤 치료가 이어지나요? 네,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겠죠. 비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을 아무것도 뭐 먹고 싶지도 않고 먹을 상황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손목을 고정을 해주는 그런 부목 고정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게 되면은 약이나 주사 등으로 해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보통의 약은 스테로이드 약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스테로이드에 대해서는 되게 거부감이 있으시고 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종의 미신적인 것도 있고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기 싫으시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아닌 소염제를 복용을 하시거나 신경진통제 등의 약을 복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기타 보조적인 물리 치료로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하지만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명확히 영상 검사에서 신경을 압박하는 어떤 종양, 종괴가 발견이 되는 경우, 그리고 무지 구근의 위축,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엄지 둔덕이라고 하죠. 지금 화살 표시가 보시게 되면 근육이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 구근에 위축이 있는 경우, 혹은 객관적인 신경 전도 검사에서 심각 수준을 보이는 경우, 혹은 수개월간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했음에도 실패가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술적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뭐 여러 가지고 손목 터널을 감압을 해주는, 즉 신경의 숨통을 틔어주는 수술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째고 많이 절개를 하고 하는 고식적인 절개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는 최소 절개를 시행을 해서 또 손목 터널을 감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그것보다 최소 절개보다 훨씬 더 적게 째는 내시경적 손목 터널 감압술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수술 이후의 경과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무 작업이나 일상적인 생활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힘을 쓰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6주 이후부터는 이전 활동으로 복귀를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사진이 네. 있는 것 같네요. 그 현재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절개법을 이용한 개방성 손목 터널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보라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보라색 모두를 다 이렇게 절개를 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이게 중요 부위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마킹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선 오른쪽에 이렇게 길게 이어진 그 부분으로 절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현재 보시는 것은 내시경적 손목 터널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아주 조금 절개를 가해가지고 현재 보시다시피 그 위쪽에 보이는 하얀색의 어떤 두꺼운 조직이 보일 겁니다. 그 두꺼운 조직을 이런 그 칼을 이용을 해서 절개를 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고요. 네. 네, 이 두꺼운 이게 겉으로 남은 흉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 4주째는 사실은 아주 급성기에 해당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네. 절개를 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손목 주름을 따라서 넣기 때문에 수술 후 3개월이 이상이 되게 되면은 수술 부위가 어딘지도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주름처럼 보이겠네요. 맞습니다. 주름처럼 보이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림이 좀 많이 그려져 있어서 네, 이렇게 절개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 했는데 이제 네. 이 부분에 양손에 지금 이제 좀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수술까지 고려를 하신다고 하는 거면 평소에 굉장한 고통으로 좀 불편함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이실 텐데 네. 아무래도 그래도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가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제가 보니까 보존적 치료를 원하더라도 되지 않는 케이스가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가능하지 않은 거죠? 네. 현재 보이는 그 리스트를 한번 잘 보셔야겠는데요. 본인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을 받았는데 비교적 고령이다. 이 고령이라 함은 워낙 이제 주관적인 거라 평소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60세나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존적 치료에도 경과가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은 1년 이상이 됐다.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계속 저린 경우 혹은 24시간 손가락에 힘이 없는 경우 그런 네. 경우에도 비수술적 치료에는 경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겠고요. 힘줄의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 손가락을 너무 많이 일상적인 생활이나 아니면은 직업 때문에 많이 쓰는 경우에도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유발 검사에서 아주 빠른 양성 소견 네. 누르자마자 손가락에 저린 증상이 바로 수초 몇 초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많겠습니다. 일본의 그 비교적 고령 같은 경우는 네. 연세가 60세, 65세면 요즘에는
전문의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네. 손목 질환 같은 경우는 또 네. 나이에 조금 그 영향을 받나 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제 내가 유병이 시작이 됐다고 하면 이 통증을 느껴서 1년이 지나지 않았고 또 너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방문을 하셔야지 수술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로 좀 해결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